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렉타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앞에 보이듯이 이 블럭 제품입니다. 가수 아웃사이더님, 그리고 이제 양서파충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아웃사이더님의 크래프트랩과 여기 보시면 아이링고. 여기서 이제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고요. 아웃사이더님도 파충류를 워낙 사랑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또 이제 로운이라고 딸이 있으세요. 진짜 귀여운 친구인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이링고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이런 제품을 만드셨어요. 그래서 운이 좋게 서울 렙타일에서도 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고요.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변신이 되더라고요. 거북이, 목도리, 도마뱀, 그리고 이 버전은 카멜레온, 개코, 유로메스티스. 물론 더 많은 버전으로 그 변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?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고요.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저는 오,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보시면 제 손, 성인 남성 기준 손에 들었을 때 오, 야, 좀 너무 큰데? 막 이런 쪽으로 약간 부담스러움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성인들보다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작으면 이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니까 아, 좀 큼지막하게 맞겠다. 이 부품 자체도 이제 블럭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 옛날에 레고가 작진 않고 좀 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커진 거고 뭐 괜찮더라고요.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집에서 직접 파충류라든가 양서를 키울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녀분들이 좀 파충류 양서를 키우고 싶다고 그랬을 때 사실 생명이다 보니까 이게 뭐딱막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집안 여력도 좀 돼야 될 거고 좀 상황도 돼야 될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자녀분들이 파충류 사주세요, 도마뱀 사주세요, 거북이 사주세요 할때 대안책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걸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번 요런 요거를 한번 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. 매장에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을 거니까 뭐 크래프트랩에서도 당연히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잘하면은 뭐 다른 매장에서도 판매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예. 어쨌든 서울 렙타일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매장에 어차피 파충류랑 양서를 구경하러 오시면서 다른 용품도 사러 오시면서 오신 김에 한번 구경하시고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. 한번 시간 나실 때, 뭐, 꼭 아이링고를 구매하거나 보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, 그걸 떠나서라도 오신 김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 서울 렙타일의 새롭게 입고된 아웃사이더님의 크래프트랩과 아이링고가 콜라보로 만든 제품, 렙타일 블럭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